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큰포스트 인터뷰에서는 커먼즈 파운데이션의 최용관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에 앞서서 커먼즈 파운데이션, 어떻게 보면 미디어 관련 이렇게 소식들이 많이 없었어서 조금 대중들이나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커먼즈 파운데이션은 그 2018년도 2월에 싱가포르에 이제 설립된 재단이고요. 네네. 그 재단의 목적은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커먼즈화를 추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커먼즈라고 하는 거는 자원을 가지고 공동체가 규율을 정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네네. 그런 시스템으로서 사회를 변화시켜내는 네.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채택하셨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네.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일단 신뢰하지 않는 곳에서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로서 P2P의 형태로서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컨트롤하지 않아도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의 기술은 그 커먼즈를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술 네네네. 자체가. 그래서 그 커먼즈 파운데이션에서는 그 기술을 채택을 해서 네. 그것들을 사회에 녹여내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네. 그 녹여내는 과정 중에 이제 커먼즈 파운데이션의 주요 프로젝트가 현재 출시된 것들이 이제 골든구스 프로젝트가 있고 마이크로 비트코인과 놀리지 커먼스가 있는데 이 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골든고스 프로젝트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그 11월 달에 조인트 벤처를 파라과이에 설립을 했습니다. 네네네. 설립을 하고 계약을 하고 했는데 이제 골든고스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채굴 센터와 그 다음에 거래소 두 가지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럼 파라과이에 직접 설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립되는 채굴 센터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그 채굴 센터가 될 것이고요. 네네. 파라과이의 그 전력 중에 이제 수력 발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그 화석 연료라든가 이런 걸 뭐 해서 뭐 CO2를 많이 발생시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지구 환경에도 일정 정도 도움이 되는 형태로서 청정 에너지를 이용한 채굴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거래소는 그 중심인 이제 STO 중심의 거래소로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게 이제 골든구스 전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 비트코인은 네네네. 비트코인은 하드포크한 건데요. 네. 52만 5천 번째에서 하드포크를 했고요. 네. 네. 그 이제 만 대 1로 하드포크를 해서 네. 수량을 그러니까 2,100억 개를 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 거죠? 굉장히 많은 형태죠.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액 결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네. 해줬고 블록 사이즈라든가 혹은 아니면 블록 생성 타임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네네네. 줄여가지고 결제 타임을 상당히 좀 빨리 해줬죠. 네네네. 빨리 해준 장점을 이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목적은 뭐가 있었냐면 그 암호화폐에 관련된 그 핵심 기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코어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제대로 알고 습득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세 번째 나리지 커먼즈라고 하는 거는 네. 지식에 대한 커먼즈인데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저작권이라고 하는 틀로 묶어서 네. 그 지식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됨으로 해서 풍부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걸 묶어둠으로 해서 풍부해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들을 해체하자라고 하는 사회적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출시된 이후 많은 조명을 받았던 프로젝트가 이제 골든구스 프로젝트였거든요.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파라과이 정부와의 파트너십 체결이었죠. 총 생산량 중 10%에서 20%밖에 안 되는 10%에서 20%밖에 사용하지 않는 E타이프 발전소의 청정 에너지를 이제 암호화폐 채굴 용도로 이제 전력을 사용하기로 하여 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파라과이 정부가 이런 시설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과 어떤
뭐 조건들을 제공하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파라과이 정부는 일단은 법률적인 개정들을 할 겁니다. 네네. 뭐냐면 파라과이 내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가 돼 있는 법률도 없고 네. 거래소라든가 채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의된 게 없습니다. 없기 네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전기를 쓴다고 했을 때 전기 요금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아, 네네. 네, 인센티브를 주고 그거에 대한 지원들을 받을 거고요. 잉여 전력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거죠? 아, 그게 아니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아, 네네네. 네, 많은 사용량을 쓰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쪽의 부지라든가 혹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인프라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네.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골든구스 프로젝트의 채굴 시설은 단일 최대, 세계 최대 규모의 채굴 시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채굴 시설의 좀 건축 상황이라든지 구축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타이프 발전소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네. 33제곱미터 정도 크기에 그러니까 한 10만 평 정도 되죠. 네네네. 크기의 부지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부지 안에는 변전소가 지금 그 건립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 당장이라도 그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비투퓨리의 장비인 BBAC라고 하는 네. 장비를 갖다가 놓고 바로 지금 채굴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골든구스의 프로젝트는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이죠? 네네. 채굴된 비트코인의 좀 사용처라든지 좀 매니징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네, 프라이빗 세일부터 퍼블릭 세일까지 쭉 진행을 합니다. 네네. 진행을 하고 그 진행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부라고 얘기합니다. 도네이션 하신 분들한테 네. 기부 보상을 해드립니다. 네. 매일 기부 보상을 해드리는데 그분들한테 그 채굴된 거에 30%를 네. 그 이제 무조건 이제 기부 보상 형태로 지급을 해드릴 거고요. 네네. 나머지 70%는 그 중에 전력 비용 요금으로 나갈 거고요. 아,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운영비로도 나가겠죠. 네네네. 네, 그렇게 될 거고, 지금의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한 4,000불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4,000불 정도면 지금의 전기요금이나 파라과이 전기요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빼고도 네. 사실은 뭐 거의 한 2,800불 정도가 남습니다. 네네네. 남고 30%를 돌려주고, 뭐 기부보상으로 주고, 나머지 가지고 운영비를 다 해도 네. 회사에서는 수익이 저희가 계산해 볼 때 30% 정도? 네네네. 연간 순이익이 한 30% 정도 납니다. 아, 네네네네. 제가 골든구스 프로젝트를 처음 접했을 때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언급해 주신 보상이라는 부분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으로 보상이 나가는 게 아니고 MBC라는 마이크로 비트코인으로 이제 채굴이 나간, 보상이 나가는 부분에서 조금 의아했는데요. 이렇게 결정하신 좀 이유가 있으실까요? 마이크로 비트코인이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고, 네네네. 어차피 마이크로 비트코인도 지금 해외 거래소에 한 7군데 정도 상장이 되어 있고, 네네.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넓혀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뭐 거래소들이 계속적으로 오픈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마이크로 비트코인의 사용처를 늘려야 되는 네. 이게 저희 또 과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기부 보상을 마이크로 비트코인을 내보내고 그걸 그 사람들이 다시 뭐 비트코인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죠. 네네네. 상관은 없고 그러므로 해서 실제로 마이크로 비트코인의 사용처를 늘려나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마이크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일정 부분 좀 업시키는 네네네. 역할로서 골든구스 프로젝트가 작용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골든구스 거래소 부분으로 조금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네네. 투자자 수익 극대화뿐만 아니라 골든구스 거래소는 남미 시장의 암호화폐 사용 확대를 위하여 조금 이렇게 목적성을 띠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래소인지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한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거래소는 그 남미라고 하는 시장은 네. 사실은 지금 대단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도 있고 네네. 경제적으로 불안한 지역도 있고 해서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네네. 많은데 그것들을 선도해 나가는 업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네.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어감으로 해서 저희 나라에서 이제 거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됐죠. 네네네. 그런 그 어떠한 그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스페인어권 시장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네네. 스페인어가 사실은 전 세계 그 언어의 그 중국어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네. 사용하는 인구가. 그래서 스페인어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네. 거래소는 STO까지도 가능한 거 거래소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STO나 뭐그 디지털 자산까지도 거래가 네. 가능한 형태의 거래소로 이제 만들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거래소는 파라과이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한 형태로서 그 합법적인 형태로 거래소들이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요. 네네. 예, 그 남미에서는 아마 최초로 그렇게 큰 거래소가 생기는 게 처음일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각국 각지에서 거래소 운영이라든지 특히나 STO 부분에서는 법적 컴플라이언스 문제라고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쟁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남미 지역 부분에서는 이 암호화폐 자산군이라든지 특히나 암호화폐 자산군 중 STO라는 개념에 있어서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죠. 네. 증권형 토큰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STO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서 뭐 딱히 뭐 나와 있는 입장들은 없습니다. 네네. 없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SEC,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네. 싱가포르는 지금 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남미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입법할 때 저희가 제시를 할 겁니다. 아, 네네. 제시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입법을 할 거기 때문에요. 네. 법률 제정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아마 저희의 의도대로 맞춰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MBC의 이제 실사용처 도입이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요해지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언제쯤 이제 남미 좀 주민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암호화폐 사용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언제쯤 MBC를 사용할 수 있을지 좀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MBC 사용은 이제 아식방어가 이제 끝나면 네네네. 바로 이제 그 사용처들이 공표가 될 겁니다. 네네네. 여러 군데가 공표가 돼서 3월 달이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사용처들이 좀 나올 거고요. 네네네. 그 사용처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기부보상이라는 형태로 이제 MBC들을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저변이 더 넓어지겠죠. 전 네네네. 세계적으로 넓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커지겠죠. 네네네. 그 길게는 사실은 그 저희가 그 MBC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그 생태계의 확장도 있지만 네네네. 사실은 그걸 통해서 가지려고 하는 기술적 네. 노하우들을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 대한 노하우들을 빨리 취해서 저희 나라의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네. 좀더 보탬이 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더 큽니다. MBC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그 데서 취득된 기술들을 사실은 오픈소스나 무료로 다른 곳들에게 다 제공들을 할 겁니다. 네네네. 다 제공들을 해서 블록체인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나 이런 데에서 기본 기술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다 지원들을 할 겁니다. 그것도. 네네네. 예, 이런 식의 그 로드맵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MBC는 그렇게 갈 겁니다. 네네네. 그렇게 할 거고 골든부스는 채굴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래소들을 통해서 네. 전 세계에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채굴의 그 퍼센트지, 네. 해시레이트 값만큼의 어떤 목소리들을 낼수 있기 때문에 아, 그건 네네네.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B2B라고 하는 데와 저희가 같이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든가 네. 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어떤 그 목소리들을 내면서 네네. 시장들을 좀 주도하는 네. 형태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채굴 시설이 만약 완료된다면은 약몇 퍼센트 정도를 좀 가져갈 수 있으리라고 좀 예상하시나요? 저희 로드맵대로 하면 2022년까지 네. 해서 전체 해시레이트의 한30% 정도를 차지할 겁니다. 예, 그렇죠. 무시무시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전력 사용량을 보면 그 저희가 다 채굴 센터를 완공을 하게 되면 네. 파라과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의 2배 정도를 아, 채굴 센터에서 다 소비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커먼스 파운데이션은 암호화폐 생태계에 특히나 국내에 많은 노력을 기여를 지금 가하고 계신데 골든부스 프로젝트가 시작됨에 따라 더 큰 영향력을 제가 갖게 되리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토큰포스트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단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은 오해들과 그 다음에 뭐 버블도 좀 있었고 했지만 앞으로는 그 아주 기본적인 기술부터 시작해서 기초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다져나가는 형태로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들이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소중한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먼즈 파운데이션의 최용관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